색깔이 다른 두 개의 전시, 청주 시립미술관으로 봄나들이 떠나봅니다. 일상의 예술로 행복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충북문화재단 사업계획 들어봅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변했다. 가유기에 빠진 포항 택전마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방금 네. 구본상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늘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라는 그렇죠. 표현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지역 우수 문화기로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다른 지역은 대부분 지역별로 한 곳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충북 지역만 옥천과 충주 이렇게 두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두 곳이나. 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다채로운 주제로 세계 지역의 곳곳에서 이제 문화교류 사업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충주의 경우에는 이제 택견 그리고 사물놀이, 옥천은 지용제를 중심으로 문화교류 사업이 이제 여기저기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가 세계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오늘 날씨도 궁금한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그 네. 꽃샘추위가 너무 불면서 맞아요. 일교차도 크고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네. 이 주말에도 이렇게 추울지 좀 걱정도 되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좀 추울까요? 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는데요.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어서요. 아직 벚꽃 구경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상에나 비 좀 멈춰주면 좋겠는데 수진 씨가 대신. 네. 네,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비교적 쌀쌀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3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진천이 1도, 증평은 2도, 보은은 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은 공기질이 종일 나쁨 수준으로 좋지 못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비가 오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오는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낮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벚꽃 엔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날은 계속 따뜻하겠지만 주말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벚꽃 자태를 눈에 가득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엔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소식으로요. 제가 봄에 잘 어울리는 작은 전시회 소식들을 여러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아주 굵직한 충북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마주할 수 있는 전시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제와 오늘을 마주한다는 표현은 정말 대가들이 하는 어떤 굉장히 야심찬 걸 좀 준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전시인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죠.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마련한 올해 첫 기획전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일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작년 한 해 다양하고 굵직한 전시들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청주시립미술관. 기다리던 2019년 첫 기획전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청주 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두 개의 전시회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청주시립미술관이 마련한 2019년 새로운 봄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자신만의 신념으로 미술에 일생을 바친 두 명의 화가 그리고 충북 미술의 현재를 알려줄 개성 있는 중견 작가들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두 개의 색, 두 개의 전시, 지금 만나보시죠. 청주시 사직동, 포근한 봄 기운이 내려앉은 청주시립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개막한 두 전시, 그림 그리기 좋은 날과 포름이 시민들에게 동시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지난 21일 열린 오프닝 행사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2019년도 첫 기획 전시를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 안고 온 것 같습니다. 예, 2019년도 첫 기획전으로 두 개의 전시를 동시에 오픈합니다. 김형식, 왕철수 선생님, 작고작가 두 분의 작품을 회고하는 그림 그리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전시와 청주 지역의 중견 작가들 네 분의 전시를 연이어서 개인전 형식으로 보여드리는 포럼이라고 하는 전시를 지금 개막하고 있습니다. 멋진 재즈 선율로 시작된 행사. 올해 첫 전시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장님께 이번 전시의 의미 한번 들어볼까요? 청주 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죠. 네, 대형 미술관이 하지 못하는 평가가 이렇게 소홀히 됐거나 평가에서 약간 이렇게 소외됐던 그런 분으로서 중요한 작가들, 기억해야 될 만한 작가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드리는 그런 기획 취지가 있죠. 그중에 이제 일환으로서 이 젊은 작가와 이제 돌아가신 두 분의 작가를 모시게 됐습니다. 숨겨졌던 화가들의 전시 작품들 이제부터 하나씩 관람해 볼까요? 먼저 3층으로 올라가면 고 김영식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영식 작가님의 학창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김영식 선생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화가라고 명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술대학을 나와서 보통의 경로로 데뷔하고 미술활동을 하셨던 분은 아니십니다. 독립운동가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애국훈장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이제 중퇴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지만 그 사회주의에 어떤 동참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셨고요. 해방 직후 월북의 길을 선택한 김영식 작가. 한국 전쟁 중 포로로 수감되었다가 20년이 흘러서야 고향인 괴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출옥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99년도 그 다음에 전시를 이제 두 번에 이어서 하셨는데 하셨던 즈음에는 빨치산 화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다녔는데 사실은 빨치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젊었을 때 20대에 잠깐 하셨던 그런 것이고 종전 이후에 계속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고 20년 만에 나오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김형식 작가는 자신의 인생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괴산의 풍경과 함께 자신의 자화상을 주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런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남겼고 그분의 옆에 구멍이 이렇게 뚫린 그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고목나무를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와 자신의 인생의 아픔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같은 것들을 담고자 했었던 노력 그리고 감성들이 작품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 속에 굴곡졌던 김형식 작가의 삶. 그래서인지 그의 풍경화들에서는 기존의 풍경화와는 다른 독특한 작가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하고 고독한 기분이 들어요. 네, 눈 덮인 하얀 설산에 잘 보이진 않지만 개인이 혼자 오롯이 자연을 맞대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김영식 작가가 이제 그 어떤 대열에서 낙오가 되어서 혼자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 하얗게 설산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눈이 와서. 그래서 너무도 아름답고 막막하기도 한 이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미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버리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방과 분단, 극심한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김형식 작가. 붓을 들고 나서부터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지난 인생이 담긴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고향에서 홀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지난 2016년, 끝내 고독한 무명 작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라서 이렇게 작품들을 수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김형식 선생님은 화가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한 이력은 굉장히 짧으신데 거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후원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특별히 한 분의 도움을 크게 저희가 받기도 했고요.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되었지만 그 폐가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유가족의 허락을 받고 저희가 남아있는 작품들, 그리고 자료들, 사진 자료들, 뭐 일기장 이런 부분들을 입수해서 전시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전에 열렸던 단 두 번의 개인전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무명 작가.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현실을 화폭에 담아낸 고 김형식 작가를 2019년 오늘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충북의 기록 화가로도 잘 알려진 망철수 작가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풍경화를, 특히 충북의 특수한 어떤 전경의 풍경화를 아주 많이 남기신 작가십니다. 근데 이분도 전업 화가로 활동을 하셨다기보다는 평생 동안 보직을 받지 않은 편교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주말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풍경을 그려오셨던 분들인데요. 증평에서 태어나 고향을 그리는 일이 인생의 즐거움이었다는 왕철수 작가. 그의 작품에서는 충북의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이 절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전경들에 아주 크게 애정을 가지고 거긴 돌멩이 하나 혹은 그곳을 지나가는 낚시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사생하셨던 분으로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 왕철수 작가는 주말마다 캔버스를 들고 충북의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익숙한 풍경들이 많죠. 정겨운 모습인데요. 1990년도의 무심천의 모습인가 봅니다.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반가운데요. 벚꽃이며 개나리며 정말 정답네요. 작가는 우리에게 친근한 장소들은 물론 사라져가는 충북의 자연 풍경들도 즐겨 그렸는데요. 작품 하나하나에서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맑아지고요. 예쁘고 또 꼼꼼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땐 정말 명화 같고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좀 의아해요. 왕철수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많이 있지만 사실 현대미술계에서는 풍경화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운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미술은 이것도 과연 미술인가 하는 어떤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미술이 진행되어 왔는데 왕철수 선생님은 여전히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동,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보기가 좋은 풍경이지만 미술계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지는 못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풍경화가 왕철수 작가. 세월이 흐르고 풍경은 변했지만 고향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그림 속에 아름답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미술의 숨겨진 역사를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충북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가볼까요? 1층에는 중견 작가 4인의 릴레이 전시, 포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웬 종이컵들이 가득한데요. 포룸의 첫 번째 전시, 성정원 작가가 선보이는 일회용의 하루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종이컵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몇 네. 장이죠? 이게 거의 한 3,800장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4,000장에 가까운 이 종이컵들을 다 사용하신 거네요? 네. 2008년부터 제가 직접 사용했던 종이컵들은 전부 수집을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전부 촬영한 네, 사진입니다. 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모아오셨다는 네네. 건데 네.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작품인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그 컵이라는 그냥 용기 자체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거에서 더 매력적인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 종이컵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사회의 소비 문화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소재로 생각이 되었어요.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저한테 주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내용 아니면 재료나 물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소비에 대해 탐구해온 성정원 작가. 수천 개의 일회용 컵이 담긴 욕망과 가치, 자본의 논리 등 현대 문명의 단면을 꼬집고 있습니다. 4명의 작가분들, 그러니까 40, 50대의 중견 지역 기반 작가분들의 개인전을 연달아서 하는 릴레이 전시입니다.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고요. 원로 작가는 원로 작가들대로 굉장히 대우를 받고 조명을 받지만 40, 50대의 작가님들은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큰 기회라고 하는 것을 미술에서 갖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작품을 이제 크게 조명을 함으로 말하자면 지역의 미술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고요. 넓은 전시 공간을 활용한 중견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 첫 선을 보이는 성정원 작가의 전시에서는 보통의 미술관에선 보기 힘든 재미있는 경험도 해볼 수 있다는데요. 여기 보니까 종이컵도 이렇게 쌓여 있고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종이컵인 줄 알았는데 컵이고요. 네. 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조자기 컵이고요. 아. 이쪽에는 관람객들께서 이 전시장 안에서 차를 마시면서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사인을 해서 저렇게 미술 작품 드로잉으로 남길 수 있게 이쪽에 퍼포먼스 같은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제가 일회용에 대해서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마련한 네, 자리입니다. 아니 근데 대표적으로 음식물 네. 반입 금지 구역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커피 마셔도 되나요? 네, 저희 제 전시 공간에서는 마시셔도 돼요. 충분히. 그림과 인생을 함께했지만 미처 알려지지 못한 보석 같은 화가들과 기회가 모자랐던 충북의 중견 작가들을 재발견할 수 있는 청주시립미술관의 2019년 첫 전시. 따뜻한 봄을 맞아 가볍게 발걸음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분위기 있게 커피 한잔 하면서 볼 수 있는 전시 너무너무 예, 가보고 싶은데요. 특히 그 홍명석 관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희 2월이었나요? 한번 여기서 또 모셔서 열정적으로 그 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좀 기억이 나는데 특히 올해 첫 기획전인 만큼 준비 굉장히 많이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기대를 네. 꽉 채워주셨어요. 멋있었어요. 예. 네, 화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텐데요. 작가와 작품들이 모두 각기 개성이 뚜렷하고요.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가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전시장을 옮겨 다니면서 관람을 하면 새로운 전시장을 간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감상을 느낄 수 있어서 참 매력적이었는데요. 네. 관람객 입장에서는 다채로운 관람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 김영시, 왕철수 이 두 분의 작품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저는 그 성정원 작가님의 일회용의 하루 이 전시가 좀 컵, 예. 흥미로웠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회용 그 컵을 사용하는 맞아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진짜, 하게 되네요. 예. 저도요. 그러네요. 저도 막 뜨끔하면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관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상도 하시면서 삶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고 싶은 그런 여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주말도 좋고요. 따뜻한 봄 날씨에도 좋고요. 청주시립 미술관으로 발걸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문을 연 2019 청주시립 미술관의 첫 번째 기획전.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충북의 작가들을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지은 씨 얘기대로 뭐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과 함께 꼭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아름다운 네. 경치나 경관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나가고 있어요. 1번 풍경화, 2번 인물화, 3번 수묵화, 4번 실내화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치나 경관이니까 뭐 경자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는데 주제 문자 오늘은 지은 씨가 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내가 가봤던 멋진 미술관에 대한 사연 또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면에 나갔던 청주시립미술관도 좋고요. 또 몇 달 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 예, 개관을 했죠. 다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다 아니면 에피소드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지은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미술관에 가니까 네. 에피소드 부자일 것 같은데 지금 정답 한번 오늘은 보내보세요. 제가 보내볼까요? 네. 자, 여러분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문화데이트에서는요. 충북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매일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1980년대 중반부터 30년 넘는 세월을 예술 문화로 지역을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생활해온 분인데요. 네. 충북문화재단의 김승환 대표에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월 4일에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어요. 업무를 맡은 지 이제 100일이 넘어가고 계신데 대표이사로서 취임 소감과 또 각오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또 덕망도 모자란데 중책을 맡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그렇지만은 소신을 다해서 또 열심히 우리 충북 문화를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충북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저희 충북문화재단이 주로 하는 일은 예술가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네네.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을 도와주고 또 충북인들의 예술 향수권을 신장시키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군요. 예. 예. 그 일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걸 네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예. 주로 크게 보면은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진시키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년, 20년 된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접지 않고 계속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네. 또 원로 예술가들께서 이제 오래 예술활동을 네. 하시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힘도 들고 해서 그 어려워하십니다. 그런 것도 좀 지원해드리고 하는데 네. 대략 한 60가지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네.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어렵지만은 크게 말씀드리면은 전문 예술가들 지원, 예. 그다음에 생활 예술가들의 후원, 그다음에 예술 교육, 그다음에 이제 예술 복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일이 있죠.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시네요. 네. 네. 지난 한 해 성과는 어떨까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지난해 이제 저희 충북문화재단에서 한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네. 특별히 이제 몇 가지만 소개 말씀 올리면은 지난해 콘텐츠 진흥원의 후원을 받아서 이 가람신작이라고 저쪽 저 도청 뒤편에 가면은 그 생활문화예술 공간이 있어요. 그게 누구나 와서 예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고 또 대성 비디오 그다음에 이것을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랩이 있고 그다음에 청춘 마이크 사업이 있는데 이 청춘이라는 것은 대략 20세부터 34세까지의 젊은 예술가들을 도와주는 청춘들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헬로 아트랩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소개 말씀드릴 텐데 헬로 아트랩은 안녕 예술가요 이런 뜻입니다. 예술 실험실을 네네. 새롭게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지개 다리 사업이라고 해서 다양성 여러 가지 인종과 민족의 예술을 우리 한국 국민이죠. 그 증진시키는 이런 일들을 지난해 새로 해서 중점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달에는 각 권역별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시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또 의견들을 들여서 수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궁금해요. 예, 참 저희들이 제천, 그다음에 제천에 가서는 북부권 예술가들을 모시고 네네. 말씀을 듣고 옥천에 가서는 남부권, 네. 그다음에 그 음성에 가서는 중부권 이렇게 해서 3월 19일, 20일, 21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 예술가들이 이제 제일 그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은 우리 충북의 예술은 영동부터 단양까지 균형 있는 지원과 예술 활동이 돼야 되는데 청주에 집중돼 있다. 네. 지원도 청주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균형을 좀 기해달라. 이게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들이시다 보니까 지원해 줄 때에 이 나라라든가 엔카스 이런 걸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네네. 예술가들한테는. 예. 이걸 좀 폐지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도 문화부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게 예술가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좀 폐지해달라고 했는데 문화부에서도 예술가들을 폐지해 주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이거는 전국이 다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술가들만 폐지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들 많이 청취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술인들 지원기관으로서 고민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예술가들 그다음에 예술단체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술가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단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술가들의 평균 수입이 전업예술가의 경우도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예술 창작 환경의 어려움을 또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문화재단에서는 잘 예술활동을 하게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예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시는데 또 많은 예술가들이나 도민들은 그게 아니다. 다양하게 넓게 네. 지원을 해라. 이래서 어떤 작품만 선택해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모두에서 이제 김 대표님 소개해드리면서 충북 문화예술이 어떻게 하면 풍성해질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충북 문화예술이 더 튼튼해지고 그야말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글쎄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역시 예술은 이 경제적 토대와 산업적인 구조 위에서 존재하는 상부구조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 충청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예술에 투자하면은 예술이 증진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시급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 다음에는 예술 활동할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실제 문화부 조사 지표에서는 예술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예술 활동을 실제적으로 하는 이 공간은 또 부족해요. 네. 말하자면 전문 활동이 부족한 거죠, 공간이.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오송 쪽에 네. 청주 예술의 전당이나 제천에 지금 예술의 전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좀 크게 만들어서 우리 충북의 예술을 신장시켜볼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문화가인 아침엔 통해서 충북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접해왔거든요. 지난달 30일에는 중점 사업 중인 하나인 매마주니까 청춘이다 시즌3가 개최가 됐다고요. 시즌3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콘텐츠들로 구성이 됐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매마주니까 청춘이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매주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주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 예. 그
그리고 이제 매주에도 수요일 오후에는 좀 문화생활을 즐겨라. 문화가 있는 국민의 삶을 지키자. 이게 이제 저희 충북문화재단과 아마 국가문화예술 정책 또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마지막 주에 청춘들이 즉 20, 30대의 예술가들이 우리 충북의 예술가나 예술 장소에 가서 그쪽 지역 분들하고 주로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옥천 이렇습니다. 네. 또 전역에서 그 진행이 되는데 가서 같이 예술활동을 하는 현장 찾아가는 예술활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인문예술아카데미를 충북문화관에서 진행하는데요. 어떻게 네.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 숲속문화관에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아름답죠. 네네. 우선 그 인문학을 어디서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충북문화관이 주지 않나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관은 도지사 관사했는데 이시종 지사께서 충북 도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겠다 이래서 그 개방한 공간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오늘 가시면 벚꽃이 이렇게 비가 꽃비가 쭉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엊그저께 그 송병권 선생을 모셔서 그 경제와 그림 이러한 특강을 했어요. 네. 그 인문학이 철학, 역사, 문화, 예술 요 네 가지를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술과 철학, 예술과 역사, 예술과 문학 이거를 그 연결하는 이러한 인문학 특강을 하고 있는데 네네. 5월 달에는 저명한 물리학자인 김상욱 양자역학자죠. 이분을 모셔서 열린 공개 네네. 특강을 할 예정이고 해서 인문학을 예술과 연결하는 그런 이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충북문화재단에서 헬로우 아트랩이라는 신선한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충북문화를 다 같이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이름이 좀 역시 생소하죠. 왜 헬로우 아트랩인가. 그런데 헬로우 안정 예술 아트는 예술이고 랩은 레버토리 실험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기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 어떤 걸 실험하는 이러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건데 학교하고 연대해도 되고 또 현장의 단체와 만나도 되고 해서 지난해는 이런 걸 했어요. 침대 있는 옥상 이런 걸 했는데 옥상에서 침대를 놓고 밤하늘에 별을 보는 이런 예술적 상상력을 실험하고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헬로 아트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이런 충북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충북 지역에서 한 30, 40년 예술 활동을 하면서 우리 네. 충북은 감정을 공유하는 감정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지역국가이기 때문에 영동, 보은, 괴산부터 단양, 제천까지 하나의 감성을 가진 예술 공동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충북인들이 전부 예술인이 되고 또 예술가가 현장에 가서 같이 예술을 하는 이러한 예술의 감성을 나누는 충북의 예술 미학의 세계 이런 걸 좀 꿈꾸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도 뭐 인문학을 나서는 인문예술 아카데미 너무 궁금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헬로 아트랩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자, 일상을 예술로 만들어서 행복을 창출하는 충북문화재단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복근을 만들 수 있는 동작, 러시안 트위스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트에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다리 한 다리 무릎을 구부려 매트에 위치해 주시고 양손 내 가슴 앞에 깍지를 껴줄게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살짝 뒤로 기울여줄 때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 몸통 왼쪽으로 트위스트 다시 정면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후 다시 정면 이때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꾹 눌러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십니다. 목이랑 어깨 좀 더 긴장감을 풀고 내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집중해 보세요. 우리 매트에 앉아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다리 한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 내려놓으시고요. 양손은 가슴 앞에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뒤로 몸을 기울여줄 거예요. 그 상태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후 다시 정면 반대 후 다시 정면 이때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발바닥이 너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발바닥 꾹 눌러주실 거예요. 목이나 어깨 불필요하게 긴장감 갖지 않으실 거예요. 정면. 우리 여기서 좀 더 가능하신 분은 한 다리 한 다리 두 다리를 모아서 동작해 주실게요. 오른쪽 다시 왼쪽 후 오른쪽 이때 골반이 너무 흔들리거나 복부에 힘이 풀리신 분들은 한 다리 한 다리 다시 내려놓고 동작을 반복해 주도록 합니다. 상체 그대로 위로 세워 손 풀고 발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편하게 쉬실게요. 네, 표 선생님과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경치나 경관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의 문제인데요. 보기 나갑니다. 1번 풍경화, 2번 인물화, 3번 수목화, 4번 신라화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997번,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내가 가봤던 멋진 미술관에 대한 사연이나 에피소드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주세요. 네, 네, 잘 봤습니다. 예, 예. 소식 잘 봤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저기 한남희 씨 기억나시죠? 우리 맞아요. 바로 엊그제 수요일날 충주에서 열심히 저희 노래 부르고 춤추시던 분인데 언제 포항까지 가서 그랬는지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예. 이 다육이가요. 다육아트를 비롯해서 좀 좋아하는 분들이 놀러 가면은 굉장히 좋을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특히 이제 숲 해설가분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도시체 농촌 재생 사업으로 일환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디어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아름다운 경치나 경관을 주제로 그린 그림 무엇이라고 할까요?는데요. 네. 정답은 1번 풍경화였습니다. 네, 쉬웠습니다. 세 분을 저희가 뽑아봤어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예. 0603님, 9607님, 9744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0603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암골 얘기하셨어요. 우리네 삶과 참 잘 어우러진 미술관이죠. 그림과 자연, 사람 사는 모습이 멋진 사진을 덤으로 선물해 주는 곳. 아우 네. 너무 멋있게 표현하셨는데. 맞아요. 네, 거기 벽화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607님, 왕철수 아가님 교직에서 활동하신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하시면서 그때는 학생이라 잘 몰랐었는데 세상에. 화가님의 그림 정말 정감 있고 멋진 작품입니다. 네. 제자이셨던 분인 네. 것 같아요. 그때 알아보셨다면 사인이라도 받아오셨을 텐데. 네. 자 마지막으로 9744님, 강릉 정동진에 있는 하슬러의 피노키오 박물관이 기억에 남네요. 아이와 같이 가기 좋은 곳이고 주변 바닷가 경치가 아름다워서 여행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다고. 사진과 함께. 네. 야, 이거 꿀팁인데요. 보통 아이들 데리고 어디 좋은데 그러니까요. 다들 궁금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좋은 하겠습니다, 정보. 저도. 예. 네. 자, 세 분께 저희가 선물 골고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편지를 보내면 1년 후에 배달이 되는 느린 우체통 소개를 하면서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느린 우체통 진짜 뭐 곳곳에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뭐 단양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게요, 시작이 2009년 인천 영종대교 기념관에서 첫 선을 보인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뭐 이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여러 군데 서울 북악 팔각전, 부산 감천 문화마을 등 270여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느린 우체통을
국립청주박물관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청주박물관 느린 우체통은요 현재 상설전 시간에서 전시하고 있는 소장품을 10배 확대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특별하고요. 또 엽서도 소장품 2종 거기다가 이 일러스트와 풍경사진 등등 해서 4종까지 좀 예쁜 것들로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문자처럼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는 게 사실은 요즘 되게 대세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에 네. 이렇게 좀 느림의 미학 한번 느린 우체통을 통해서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넣어보시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예고 잠시 해드리죠. 엄마표 도시락에서부터 맞춤형 건강 도시락 그리고 럭셔리 도시락까지 도시락 열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고요. 네, 여행의 계절이죠. 100만인이 선택한 안동의 대표적인 여행지 하회마을에서 아름다운 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